사유편한 신고 홈페이지. 신고할 농장을 체크한 후 추가를 선택합니다. 신고 방식 선택 후 가축의 종류 및 사육 유형에 대해 선택합니다. 가금의 종류에 대해 확인 후 마릿수를 입력합니다. 입력한 정보에 대해 확인 후 신고합니다. 사육 현황 신고 모바일 문자로 전송된 URL로 접속합니다. 가축의 종류 및 사육 유형에 대해 선택합니다. 가금의 종류에 대해 확인 후 마릿수를 입력합니다. 입력한 정보에 대해 확인 후 신고합니다. 사육 현황 신고, 엑셀 등록. 엑셀 등록을 선택한 후 템플릿을 다운합니다. 신고 년월, 농장 식별번호, 사육 유형, 마릿수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. 총 개체수를 입력합니다. 이행 설명과 신고 예시 삭제 후 파일을 저장합니다. 파일 읽기로 저장한 엑셀 파일을 불러옵니다. 데이터 검증을 한 후 오류 건수를 확인합니다. 오류 건수 확인 후 저장합니다. 이동신고, 양도. 먼저 추가해서 축종과 거래 업체 유형을 선택 후 이동일자를 선택합니다. 이동 두수 입력 후 가금의 종류를 선택합니다. 거래 농장 정보를 검색합니다. 그 외 추가 정보와 차량 정보 입력 후 저장합니다. 이동 신고, 양수. 양수 미신고권 선택 후 수정을 선택합니다. 이동 정보 확인 후 저장합니다.